종종 볼 수 있는 사고. 중앙선이 없습니다.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두 대는 지나갈 수 있어요. 여기에서 이런. 커브길. 아이쿠, 이런. 사진 볼까요? 이렇게 됐습니다. 최대한 이쪽으로 붙었죠. 더 내려오면 또 나오면 빠지죠. 근데 이 차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치고 나갔는지.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을 주장한다네요.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나 90대 10을 얘기하는데 상대는 60대 40이랍니다. 이 사고 100대 0입니까? 상대 보험사 말들이 60대 40입니까? 그 중간 80대 20 정도로 보겠습니까? 투표. 나는 더 피할 데가 없었어요. 상대는 여유가 있는데 가상의 조선 침범했습니다. 커브길에서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. 어떻습니까? 3분의 2 정도, 64%가 100대 0. 그 중간이라는 분이 32%. 결국 100대 0이냐, 100대 0 아니냐죠. 100대 0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저는 100대 0 아니라고 답변드렸는데요. 그 이유는요.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대체로 볼록거리 있어요. 근데 중앙선이 없으면 볼록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쯤에 볼록거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, 볼록거리 없고 커브길이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모든 차가 다 가상의 중앙선을 지킬까요? 지키지 않는 차들도 있잖아요. 그런 차들에 대비해서 여기 차 있어요. 차 오니까 조심하세요 하면서 커브길에서 오른쪽 붙으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! 빵빵! 해줬더라면. 여기 풀 때문에 잘안 보이잖아요. 커브가 급한 데는 급해서 안 보이고, 커브가 완만하더라도 여기서 무슨 풀 같은 게 있으면은, 자, 여기에서요. 이거 풀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저런 곳에서는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차가 보이나 안 보이나, 안 보이면 가도 되고, 근데 거울이 없는 커브길, 거기에서는 나 가요, 빵빵, 빵빵 해주세요. 그 주변에 집이 있어서, 아이고, 폐가 되겠다. 그렇더라도 너무 크게 말고요. 빵빵, 빵빵, 한번 말고 두번 정도 해주세요. 그래야 혹시라도 가상의 중앙선 침범하는 차들과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